도대체 이 사람은 이런 딱 붙는 옷을 입을 때 무슨 속옷을 입길래 저렇게 티가 안 나지? 제가 직접 고른 속옷들을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뭔가 가슴이 밥그릇이 딱 얹혀진 것처럼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게 싫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라인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착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땀이 너무 차니까 가슴에 이렇게 동그랗게 땀자국이 난 거예요. 근데 진짜 세상 그거보다 수치스러울 일이 없잖아요.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나 가족들이랑 다 같이 여행 갔을 때 등등 속옷을 벗지 못하는 상황일 때 입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제 원픽이에요, 사실. 제가 정말 이걸 소개해드리려고 앞에 약간 빌드업을 했을 정도로 저 한 번만 믿고 착용해보시면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윤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 제가 그동안 정말 수없이 받은 질문이에요. 저는 사실 약간 좀 소중이들과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이러는 게 너무 재밌어서 진짜 많은 것들을 최대한 알려주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알려드리지 못했던 게 있어요. 저한테 언니 속옷은 뭐 입어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제 옷 스타일 자체가 약간 이렇게 좀 핏되는, 상체가 이렇게 딱 달라붙는 이런 류의 좀 상의들을 많이 입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름에는 나시만 입고 다니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몸매가 좀 이렇게 좀 드러나는 그런 실루엣의 옷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은 이런 딱 붙는 옷을 입을 때 무슨 속옷을 입길래 저렇게 티가 안 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속옷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와이어가 있는 속옷을 진짜 꼭 착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원래도 너무 잘체하고 막 가슴 쪽이 조금만 눌려도 되게 답답해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그런 애가 와이어 있는 브라를 그렇게 차다가 와, 이 와이어 없는 느낌을 한번 느끼고 나니까 정말 다시는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뒤로 수없이 많이 사용했었던 패치가 있어요. 리무브의 니플 패치인데 요거는 진짜 워낙 유명하잖아요. 정말 정말 몇 년 동안 정말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딱 붙는 옷을 입을 때마다 이 사람은 요 포인트가 티가 안 나는데 어떻게 속옷을 입은 것 같지가 않지? 했을 때는 전부 다 그 리무브의 니플 패치를 사용을 해줬을 때였어요. 근데 이게 니플 패치만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일상적인 부분에서 좀 불편함을 겪게 되더라고요. 제가 특히나 골프 같은 그런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니플 패치를 붙이고 운동을 갈 수 없잖아요. 가슴 밑에 부분 잡히는 그런 속옷을 다시 입고 운동을 하러 갔었는데 진짜 너무 불편하고 죽을 것 같았어요. 일반 스포츠 브라도 구매를 해서 착용을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가슴을 납작하게 눌러서 좀 가슴 모양도 안 예쁘게 해주고 여기 흉통도 압박이 되게 많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와이어 있는 브라만큼 정말 정말 답답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시스루 느낌이 나는 상의를 입었을 때 니플 패치만 붙여주면 이거는 약간 무조건 이 안에가 티가 나요. 제가 어쨌든 이렇게 쭉 속옷을 방황을 하다가 돌고 돌고 돌아서 정착한 브랜드가 라운테스라는 브랜드예요. 근데 이 라운테스라는 브랜드의 속옷들이 전체적으로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에 있어서 진짜 자부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만족을 했었던 그런 제품들이에요. 근데 또 이 라운테스라는 브랜드에 속옷 종류가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달 동안 입어보고 생활해보고 테스트를 하면서 제가 직접 고른 속옷들을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페니코튼 와이핏 밴딩 브라탑 세트인데요. 요거는 제가 진짜 애정하는 속옷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얘가 딱 봐도 디자인이 약간 스포티하게 생겼잖아요. 요즘에 제가 입는 스타일에서 안에 그냥 휘뚜루마뚜루 막 받쳐 입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요게 사이즈가 저는 원래는 미디움을 입어야 되는데 좀 널널하게 좀 힙하게 입으려고 라지를 입거든요. 요게 요렇게 화이트랑 블랙으로 배색이 들어가 있고 또 화이트 컬러는 반대로 아이보리랑 블랙 이렇게 배색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운동복 입잖아요. 이 브라탑이랑 팬티 입고 이 위에다가 후드 집업이나 레깅스 위에다가 입는 그런 운동복 걸쳐줬을 때 되게 예쁘고 약간 저처럼 좀 속옷을 비추게 입고 싶을 때 진짜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크롭한 디자인의 상의를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속옷을 입을 때 이런 류의 맨투맨을 입어주거든요. 그냥 이게 이렇게 딱 옷만 입으면 모르는데 살짝 이렇게 들었을 때 이 밑에 밴딩이 보이는 이 디테일이 너무 예쁘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사진 찍을 때
약간 이렇게 나오면 엄청 힙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크롭하고 좀 널널한 디자인의 맨투맨이나 뭐 티셔츠를 입을 때 뭔가 안에다가 속옷을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그냥 입으시면 돼요. 속옷 같지 않은 듯한 그런 디자인이어서 진짜 이런 식으로 받쳐서 코디해주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아무리 디자인이 예쁘다고 한들 착용감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진짜 이 제품은 제가 입어보자마자 와 진짜 너무 편하다고 바로 그냥 픽해버린 제품인데 일단 제일 좋은 건 입었을 때 그 스포츠 브라 특유의 요 흉통이 조이는 느낌이나 어깨가 눌리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후크가 없다 보니까 티셔츠 입듯이 막 입기 너무 좋은 제품이거든요. 또 얘가 약간 이렇게 흉통이나 어깨에 눌림이 없다 보니까 뭔가 밴딩이 약해서 내 바스트를 잘 안 잡아주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가슴을 받치는 건 이 안에 있는 몰드가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입고 그냥 막 뛰거나 아니면 골프 같은 그런 활동적인 운동을 했을 때 정말 내 가슴이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특히나 이 안쪽을 뒤집어서 보면 얘가 일체형 몰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슴에 닿는 요 부분이 엄청나게 부드러워요. 이런 일체형 속옷을 입었을 때 뭔가 박음질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까끌까끌거리고 거슬릴 때가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정말 그런 거 1도 없이 정말 매끈하고 부드러운 소재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브라는 정말 다른 스포츠 브라들보다 가슴 모양 자체를 되게 예뻐 보이게 잡아주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다들 이런 경험은 한 번쯤 있으시잖아요. 스포츠 브라를 입으면 내 가슴이 납작하게 눌려서 아, 내 찌찌가 이렇게 작았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근데 이 제품은 전혀 그런 거 없이 가슴에 착 밀착되는 느낌으로 들뜸없이 잡아주기 때문에 뭔가 가슴에서 비어서 붕 떠 보인다거나 아니면 내 가슴이 너무 빈약하게 납작해 보인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세탁할 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얘가 일체형 몰드예요. 그래서 빠질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되고 진짜 세탁기에 막 넣고 막 빨아도 몰드가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생각보다 너무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요거를 반쯤 걸치고 있는 이유는 이 옷핏을 약간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뭔가 이 찌찌를 먼저 보여줘야 될지 아니면 얘를 먼저 보여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로 누디 심리스 브라렛 세트인데요. 평소에 약간 심리스 브라렛? 하면 좀 흐물흐물거려서 가슴을 당연히 못 잡아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걸 벗고 보여드려야겠어. 근데 지금 이것만 봐도 모양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일단 그래서 심리스 브라는 피하셨던 분들은 다들 이거 착용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일단 첫 번째로 가슴 모양을 정말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심리스 브라예요. 나는 뭔가 가슴이 밥그릇이 딱 얹혀진 것처럼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게 싫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라인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착용하시면 되고요. 이 위에는 되게 얇고 되게 부드럽고 말랑한 느낌인데 이 밑에는 되게 단단하게 받쳐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볼륨을 조금 주면서 윗선으로 가면서 점점 얇아지면서 내 살이랑 되게 이렇게 잘 붙어서 어우러지는 그런 모양의 브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원래 가슴이 큰 것처럼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강추를 드리고요. 요게 특히나 제가 느꼈던 거는 진짜 들뜸이나 이런 게 진짜 1도 없어서 딱 붙는 옷을 입었을 때 핏이 진짜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슴 라인을 따라서 실리콘이 또 내장이 되어 있어서 가슴 밑에를 조금 단단하게 잡아주고 좀 처지지 않게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이게 또 노와이어의 무봉제선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좋냐면 아무래도 봉제선이 조금 있는 브라들은 착용을 하면 이 딱 붙는 옷을 입었을 때 약간 살이 찝힌 것처럼 이렇게 자국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짜 얇은 티셔츠를 입어 정말 그런 라인이 티나는 거 없이 예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속옷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요렇게 전체적으로 좀 볼륨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어서 딱 붙는 옷을 입었을 때 그냥 진짜 볼륨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에요. 저는 이게 또 좋았던 게 컬러가 정말 많아요. 제가 지금 다 가지고 왔는데 요렇게 약간 취향 따라서 골라서 입을 수 있게 이렇게 컬러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저는 이런 화이트류에 딱 붙는 그런 좀 비치는 옷을 입는다 하면은 조금 밝은 스킨톤을 입어주고 아니면 좀 어두운데 뭔가 이렇게 비친다 하면은 한 톤 낮은 요거를 착용을 해주고 그리고 또 그냥 일반 블랙 옷 입을 때는 요 블랙을 착용을 해주거든요. 컬러 있는 거는
남자친구 있으신 분들이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약간 고인물처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옷에 따라서 내 취향에 따라서 고를 수 있는 이 선택의 폭이 넓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빤스도 살짝쿵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밑에 라인이 엄청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았던 게 원래 제가 심리스 속옷들을 다 입었을 때 정말 약간 똥꼬가 끼고 중요 부위가 끼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넓게 돼 있지 않고 다들 진짜 되게 작 뭔가 티팬티에 가깝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일단 엉덩이 부분이랑 이 앞부분이 되게 넓게 사각형 모양처럼 되어 있으니까 진짜 속옷을 착용했을 때 느낌이 너무 편하고 요런 진짜 딱 붙는 옷을 입었을 때 진짜 엉덩이 부분이 티가 안 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편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 피부가 진짜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무봉제선이라는 게 일단 진짜 좋았고 착용하는 내내 피부가 너무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안 입은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너무 좋다고 느꼈던 게 이거를 입으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속옷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파인 옷을 입어도 정말 티가 안 나고 이 어깨끈도 다른 브라들에 비해 진짜 얇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좀 파인 이런 옷을 입었을 때도 티가 정말 안 나더라고요. 무조건 이런 옷을 입으면 안에 와이어 있는 브라를 꼭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진짜 여러분 한 번만 제 말을 듣고 이거 입어보세요. 너무 편해요. 진짜 이렇게 옆가슴도 볼륨감 있어 보이고 진짜 뭔가 내 가슴이 이렇게 생겨 먹은 것처럼 너무 예쁘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바디 랩핑 모먼트 라인 보정 심리스 브라탑입니다. 얘는 정말 휘뚜루마뚜루 편하게랑 예쁘게 다 입고 싶다 했을 때 추천드리는 브라탑인데요. 이 브라탑은 여러분 바스트 사이즈가 좀 크신 분들한테 완전 강추예요. 일단 여러분 정말 말해 뭐해 이 제품 역시 무봉제 프리커팅 소재고 착용감이 완전 너무 좋아요. 제가 이 브라를 착용을 하면서 가장 크게 좋다고 느꼈던 점이 신축성이 대박이라는 건데 얘가 그냥 잘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늘어났다가 내 몸에 맞게 조여지는 것도 정말 잘 되거든요. 정말 많이 늘어나죠. 저 힘을 막 그렇게 크게 많이 주고 있는 게 아닌데도 이 브라는 흉통과 상관없이 바스트가 좀 크신 분들 그러니까 엄청 편안하게 착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입으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일단 착용했을 때 정말 편하고 가슴에 압박되는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또 가슴을 잡아주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이 가슴에 닿는 이 캡 부분이 납작하게 가슴을 누르는 그런 단단한 소재가 아니라 말랑말랑한 물방울 모양의 패드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딱 가슴을 윗선까지 확 잡아주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얘를 딱 보시면 이 모양 자체에서도 티가 나잖아요. 이 아랫부분을 되게 넓게 받쳐주면서 이 윗부분은 완만한 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또 올라와 있어가지고 내 가슴에 들뜸 없이 이렇게 탁 밀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편한 것뿐만 아니라 진짜 가슴 모양까지 예쁘게 잡아주는 그런 브라탑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제가 착용했었던 브라탑 중에 정말 느낌이 제일 편해서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나 가족들이랑 다 같이 여행 갔을 때 등등 속옷을 벗지 못하는 상황일 때 입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정말 닿는 부분이 부드럽고 약간 땀이 금방 마를 것 같은 그런 소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사계절 내내 잘 착용할 것 같아요. 그런 속옷이에요. 그리고 얘도 팬티가 진짜 똑같이 엉덩이선이 티가 안 나는 그런 무봉제 라인의 팬티인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팬티는 약간 골반 쪽까지 떨어지는 그런 라인이라면 얘는 이렇게 하이웨스트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는 아랫배까지 커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요것도 팬티 추천드리고 약간 왕궁댕이이신 분들, 왕가슴이신 분들은 요 세트 꼭 쟁이셔야 돼요. 나 지금 뭔가 판매하는 것 같네. 이거 판매하는 거 아니고 진짜 추천인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딱 붙는 옷이랑 입었을 때 티가 안 나거든요. 제가 요런 류의 딱 붙는 반팔을 많이 입는데 진짜 티가 정말 하나도 안 나요. 보통은 우리가 이런 브라를 입으면 이 끈이라도 뭔가 좀 튀어나오는 모양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완전 프리컷 소재라서 진짜 그냥 이렇게 닿은 모양조차 안 보이고 내가 그냥 옷을 벗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제가 이 라운테스의 속옷들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냥 마냥 속옷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후웨이처럼 속옷으로도 입고
속옷인 거가 티 안 나게도 보여지게도 입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 라운테스 제품들이 다 그래요. 특히나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요 디자인은 안에가 약간 시스루하게 비치는 요런 옷 입을 때도 입어주면 정말 티가 안 나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레이스 같이 요런 디자인의 옷을 입을 때 이렇게 같이 입어주고 있습니다. 티 안 나고 너무 예쁘죠, 여러분? 요것도 컬러가 요렇게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블랙이랑 화이트랑 요 베이지랑 밝은 하늘색 이렇게 네 컬러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컬러 구성이 너무 좋은 게 지금 블랙 입고 있는 건 요런 식으로 연출을 해주면 되고 요 화이트는 또 밝은 옷 입을 때 입어주시면 되고 요 스킨톤도 뭔가 나는 너무 이 안에 화이트나 블랙을 입으면 너무 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또 요거 스킨톤 입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 하늘색은 엄청 진한 하늘색이 아니라 기분 전환용으로 착용해주면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제품이 라운테스 라인 중에서도 바디랩핑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디랩핑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대체로 기능이 진짜 엄청 뛰어나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요 제품은 진짜 패턴이나 소재가 너무 편하게 그렇게 디자인이 돼서 나는 라인은 잡아주는데 그냥 진짜 제일 편한 거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요거를 추천드립니다. 짜잔! 여러분 아마도 제 생각에 소중이 분들이 이 제품은 다들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예상을 한 제품인데요. 요거는 데이데이 올인원 브라 러닝이에요. 저 여러분 이거 진짜 많이 입습니다. 아마 이거 소중이 분들도 정말 많이 입게 되실 것 같은데 이게 일단은 디자인 자체도 보면 속옷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디자인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 어깨 라인도 보시면 일반 러닝처럼 정말 얇지 않고 조금 넓게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어깨 라인이 조금 얇게 나온 그런 망고나시 같은 디자인이면 러닝 같은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얘는 어깨끈이 이렇게 좀 넓다 보니까 가디건 같은 그런 아우터를 걸쳤을 때도 진짜 러닝인 게 티가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라인이 이렇게 좀 두껍다 보니까 어깨가 눌리지 않고 되게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큰 장점이고 이게 여러분 디자인도 디자인인데요. 원래 보통 이렇게 캡이 내장된 이런 나시들을 보면 플라스틱 같은 딱딱한 캡을 붙여놓은 듯한 그런 디자인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얘는 딱 보시면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드릴게요. 회색이 더 잘 보일까?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좀 절개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도 보시면 딱 착용을 했을 때 내 가슴 밑선에 딱 떨어지는 라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거 덕분에 내가 막 활동을 하고 움직여도 이 포인트를 커버해주는 요 패드가 말려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고 이 패드도 만져보면 정말 폭신폭신하고 막 구겨지는 그런 소재의 패드거든요. 그래서 뭔가 로켓 발사되는 그런 나시가 아니라 완만하고 좀 봉긋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주는 그런 패드 모양이에요. 보통은 이런 거 진짜 착용하면 좀 이질감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전혀 얘는 이질감이 없고요. 이게 딱 착용을 하면 가슴에 그냥 딱 밀착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부담 없이 입기 너무 편했고 진짜 막 옷처럼 막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것도 컬러가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화이트랑 그리고 그레이랑 블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다 돌아가면서 입지만 이렇게 두 개를 가장 자주 입거든요. 특히 이 화이트 컬러는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청바지랑 같이 코디했을 때 너무 예뻐서 여기다가 가죽 자켓 하나 걸쳐주거나 아니면 가디건 같은 거 딱 하나 걸쳐주면 진짜 코디가 딱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등김에 보여드리자면 원단 자체도 세로 골지 라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착용을 했을 때 더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 저는 이거 사이즈를 여러분들한테 고를 때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딱 맞게 입으시려면 미디움을 고르시면 되거든요. 근데 약간 저처럼 이렇게 조금 멋스러운 느낌으로 입으려면 라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조금 이런 러닝 형태의 옷은 좀 딱 붙게 입는 것보다는 널널하게 입는 게 더 예뻐 보여서 일부러 라지를 좀 착용을 했는데 그냥 취향껏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의 또 다른 애정템, 없어선 안 될 그런 제품이에요. 얘는 마야 데일리 쿨 메쉬 심리스 브라탑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골프를 칠 때마다 진짜 무조건 입는 속옷입니다. 이게 일단 이름이 쿨 메쉬예요. 근데 쿨 메쉬 들으면 뭔가 막 아 냉감 소재인 것 같고 좀 차가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차가운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이렇게 좀 가까이서 보시면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거든요. 속옷 전체가 그냥 메쉬 소재로 만들어진 심리스 브라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땀 배출이 잘 되게 도와주는데 저는 진짜 이
이거 없으면 운동 못해요. 정말 이거 통풍이 너무 잘 되고 땀도 정말 금방 마르고 편하고 시원해서 약간 사계절 상관없이 계속 손이 갈 것 같은 그런 속옷이거든요. 일단은 이게 촉감이 너무 부드럽고 딱 착용했을 때 뭔가 내 바스트를 딱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앞에 소개시켜드렸던 거는 되게 말랑말랑 보들보들이었다면 얘는 약간 단단하면서 보드라운 느낌? 그래서 좀 나는 많이 떨리는 게 싫다, 확 잡아주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착용해주시면 되고, 이게 또 넥라인이랑 등라인이 또 적당하게 파여 있어서 너무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아마 착용하시면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이 제품 역시 봉제선이랑 와이어랑 후크가 전혀 없는 제품이고, 그리고 얘가 끈이 좀 이렇게 넓다 보니까 좀 내 바스트를 딱 올려줬을 때 어깨가 눌리는 압박감도 엄청 적은 편이거든요. 전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착용했을 때 진짜 너무 편하고 통기성이 진짜 좋아서 여러분 이거는 꼭 운동복 안에 꼭 입어주세요. 제가 여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골프를 치는데 밝은 하늘색 옷을 입고 갔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덥지는 않았는데도 제가 땀이 너무 차니까 가슴에 이렇게 동그랗게 땀자국이 난 거예요. 근데 진짜 세상 그거보다 수치스러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통풍이 그냥 잘 되니까 이거를 입고 그 옷을 착용했을 때는 진짜 그 땀자국이 나지 않았어요. 이게 속옷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얘는 일단 통기성이 좋다 보니까 딱 착용을 했을 때 가슴이 숨을 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또 제가 이렇게까지 편한 거를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까지 편한 거는 가슴 모양까지는 안 잡아주잖아요. 착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가슴 모양이 완전 잡혀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브라들보다 이 브라를 입었을 때 가슴 골도 더 깊어 보이고 가슴이 더 모아져서 잡힌다고 느꼈거든요. 이게 통기성이고 일체형이라고 해서 진짜 그냥 바스트 포인트만 가려주는 그런 브라 아니고요. 정말 편안함이랑 모양까지 다 잡은 그런 심리스 브라예요. 이거는 심지어 이 아랫부분을 또 받쳐주는 디테일이 또 들어가 있어서 아무리 활동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해도 내 가슴이 막 엄청나게 흔들리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아, 그리고 내가 또 이거 빼먹었다. 착용하면 느껴지는 게 여기 등 라인이 조금 얘는 높은 편이에요. 어깨부터 등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 조금 높은 편인데 그래서 착용을 했을 때 부유방 커버가 되게 잘 된다고 느꼈거든요. 다른 브라들은 약간 여기가 좁게 내려오니까 부유방이 아무래도 조금 나올 순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이렇게 부유방을 싹 감싸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완전 강추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 진짜 이거 너무 많이 입었는데요. 진짜 이거 제 원픽이에요, 사실. 제가 정말 이걸 소개해드리려고 앞에 약간 빌드업을 했을 정도로 진짜 너무 많이 입은 나시예요. 요거는 시크 어반 크롭 브라탑인데 이 나시는 이너로 입기 너무 좋은 나시거든요. 저는 요 나시를 약간 요렇게 안에가 살짝 비추는데 어떤 속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무조건 요거를 입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면은 제가 착용하고 있는 요 브라운이랑 그리고 아이보리랑 블랙이랑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진짜 이 세 가지 컬러 다 좀 돌려가면서 이너로 입기 딱 좋은 그런 컬러들이라서 너무너무 잘 입고 있어요, 진짜. 아시겠지만 또 요런 끝나시 쳐돌이거든요. 또 저는 이렇게 스퀘어 라인으로 떨어지는 이런 나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보통 이제 그런 나시를 입으려면 진짜 캡이 내장된 나시는 안 예뻐요. 그래서 안에 무조건 니플 패치를 붙이고 나서 입어줘야 보통은 핏이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저만의 약간 고민이 있었던 게 니플 패치를 붙이고 이런 끝나시를 입기에는 가슴 모양이 되게 안 예뻐 보일 때도 있었고 너무 더운 여름에는 이 니플 패치를 붙인 부분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고생을 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엄청나게 얇은 소재의 끝나시를 또 입으면 니플 패치의 모양이 조금 도드라져가지고 되게 안 예쁘게 티가 날 때가 있었어요. 저는 진짜 이거를 찾은 뒤로 끝나시 안 입고 아예 그냥 이 라인만 계속 입거든요. 이거는 근데 딱 봐도 속옷 안 같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돌아다녀도 아무도 이게 속옷이라고 생각을 안 할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예쁜 디자인의 끝나시를 사고 싶은데 패드가 내장된 제품들을 사잖아요? 그러면 진짜 가슴 모양이 뾰족해져요. 옆에서 봤을 때 로켓 발사하는 것처럼 너무 안 예쁘고 진짜 패드 모양도 약간 내 가슴에 너무 안 맞고 그거는 맞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얘는 이렇게 되게 얇고 가벼운 몰드로 정말 이렇게 넓게 받쳐지게 되어 있는 형태여서
진짜 착용했을 때 뭔가 바스트도 잡아주면서 편안한 그런 느낌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패드 디자인 때문에라도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고 좀 많은 분들이 착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이 나시는 정말 재밌고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구매해서 착용을 해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만족하실 거고 이 나시 한번 입으면 진짜 이 나시밖에 안 입게 된다 이거 진짜. 저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사실 이렇게 좀 패드가 달려있는 이런 끝나시들은 이 어깨끈 조절이 안 되면 내 가슴의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되게 좀 모양 자체가 되게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끈 조절이 되다 보니까 내 가슴의 위치에 맞게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큰 장점이고 이 가슴에 닿는 이 부분도 정말 자세히 보시면 되게 촘촘촘촘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소재거든요. 그래서 진짜 통풍이 너무 잘 되고 답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옆선에 이렇게 셔링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딱 착용했을 때 진짜 너무 말라 보이고 얘가 길이감 자체도 너무 짧거나 너무 길거나 하지 않은 딱 정말 배꼽 위까지 오는 길이감이거든요. 그래서 이 옷 저 옷 다 받쳐 입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입을 때는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오프닝 때 입었었던 요런 시스루한 느낌 요런 거 진짜 많이 입어주거든요. 오히려 이거는 컬러감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런 옷을 좀 받쳐 입었을 때 포인트가 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끈이 살짝 보여도 너무 예쁘죠? 약간 이렇게 안에가 비쳐야 얘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요 상의 안에다가는 블랙 컬러를 입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티 안 나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게 라인 자체가 스퀘어 라인으로 넓게 파여 있다 보니까 사실 요 나시 입고 어깨가 넓게 파여져 있는 요런 류의 옷을 입었을 때도 정말 티가 안 나는 편입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속옷 추천 영상 다 마무리 되었고요. 사실 제가 진짜 잘 입는 속옷들만 추려서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정말 더 뭔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제품이 많긴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추리고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거니까 저 한 번만 믿고 착용해보시면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자, 정말 그동안에 질문이 많았었던 이 속옷에 관련된 영상을 드디어 이렇게 찍었는데 다들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다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